안녕하세요. 서화입니다. 오늘은 예쁜 것이 POP입니다. 휴대폰 샵에서 사용될 안내판 세 번째 작품입니다. 문구는 투명 젤리 케이스예요. 재료는 포스터 물감, 구성붓 3호, 세필붓 1호, 2호가 필요합니다. 작품지는 머메이드지 연분홍색입니다. 글씨는 동글체로 씁니다. 오늘도 서화의 꿀팁이 있어요. 설명을 잘 들어주세요. 예쁜 글씨 POP는 칼라 글씨라서 화려하죠. 홍보물, 안내판, 메뉴판, 간판 등에 손글씨가 잘 어울려요. 지금 쓰고 있는 안내판 글씨는 투명은 흰색으로, 젤리는 주황색으로, 케이스는 하늘색으로 쓰고 있어요. 오늘도 꿀팁을 빨리 공개할게요. 오늘의 서화의 꿀팁은 바로 이겁니다. 안내판 등 홍보물을 쓸 때는 글씨를 크게 써야 효과가 좋아요. 작품지에 꽉 차게 쓴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요. 그렇지만 크게 쓰려고 노력을 해야 해요. 지금 사용하는 작품지는 사이즈가 A4인데요. 작은 사이즈에 큰 글씨는 쓰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써야 되겠죠. 크게 쓰는 꿀팁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글자간을 가까이 쓰고 띄어쓰기는 색상으로 표현하세요. 제가 알려드린 꿀팁을 잘 사용하면 글자를 크게 쓰고 홍보물로도 적합한 사이즈로 쓸 수가 있답니다. 글씨를 다 쓰고 글자 따기를 하고 있어요. 글자 따기 하면서 작은 공간은 색칠해 주세요. 글자 따기는 가장 작은 받침이 잘 보이게 땁니다. 받침을 잘 보이게 땄는데 모음이 안 보일 때는 예외입니다. 모음이나 첫 자음이 안 보일 때는 서로 어긋나게 따는 방법도 있습니다. 받침이 많이 있는 단어를 쓸 때 자세한 설명을 드릴게요. 젤자는 받침이 다 보이게 따고 있어요. 예쁜 글씨 POP 글씨를 쓰다 보면 어디를 따야 할지가 보입니다. 투시법을 쓰게 되는데요. 평면에서 입체감을 표현해 주는 것이 매직 같아요. 서화는 글자 따기를 올라타기 또는 라인 기법이라고도 해요. 글자 따기는 재밌고 신기한 것 같아요.
글자 따기가 끝났습니다. 다음은 테두리입니다. 테두리를 좁게 할 거라서 세필붓 2호로 계속 그립니다. 테두리를 하면 글자가 더 잘 보이죠. 테두리 굵기는 일정하게 그려줍니다. 다음 순서는 데코레이션입니다. 이번에는 세필붓 1호로 바꿔서 하이라이트를 표현합니다. 칼라에만 흰색으로 할 거예요. 흰색 글자에는 볼륨감을 줬습니다. 다음은 보라색 계열로 장미꽃을 그립니다. 인맥과 포인트를 찍으면 완성입니다. 이번 작품도 예쁘게 완성되었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소아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